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광판에 15분에서 1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됐다는 안내가 줄줄이 뜹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출발편이 밀리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92편이 지연됐습니다. 70편은 제주행이고 22편은 다른 국내 공항행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분 지연되고 그다음에 또 뭐 40분 지연된다. 항공편 지연은 대부분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 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짐에 보안 규정상 탑재할 수 없는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보안 관계자가 일일이 가방을 열어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체 여행객들이랑 오늘 또 수학여행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걔네 위탁 수화물 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내가 검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포공항 출발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제주공항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편 109편이 지연됐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연결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측은 샴푸와 린스, 화장품 등 액체류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들고 기내에 탑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보안 검색 강화 조치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